2015년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 미혼 청년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게다가 청년 가구의 주거 면적은요 점점 더 좁아지는데 주거비 부담 비율이 소득의 약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전세대출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고 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위해서 월세나 전세집을 구하는 분들부터 오랜 노력 끝에 내 집 마련의 문턱에 와 있는 분들까지 오늘 이 시간 집중하시면 아주 유용한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류재원 변호사의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상식 그 두 번째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수차례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임대차 계약부터 시작해서 전세 계약,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매매 계약을 하신 적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확인하면 도움될 수 있는 법률적인 체크리스트들을 제가 좀 엄선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첫 걸음,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 뭘까요? 일단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자전거를 한 대 산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몇 주 동안 고민하시거든요. 인터넷 뒤져도 보고 그 다음에 가격 비교도 해보고 실제로 심지어 타보기도 하시는데 유독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감에 의존해서 거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거래는 단위 금액도 크고요. 그리고 최소 1년에서 2년, 심지어 5년, 10년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래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정보 파악이 좀 미진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그리고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몇 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요.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입니다. 이 등기소 사이트에 가면요. 부동산 등기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 등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집원, 그리고 소유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소유권과 관련돼서 혹시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되어서 매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지 또는 저당권이 잡혀 있는지 소유권 이외에 여러 가지 뭐 근저당이라든지 설정된 부분들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임대차 거래를 하시든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점입니다. 반드시 계약 당일에 계약서 체결하실 때 그날 그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잔금 치르실 때 계약 당일날 100% 지급하는 게 아닌 경우들이 많은데 잔금 치르시는 당일까지 그날 아침에도 등기부등본이 바뀌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계약 체결하실 때 그리고 잔금 치르실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계약 체결할 때는 근저당이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잔금 치르기까지 시간 한 달 동안에 그동안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낭패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두 번에 걸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주 아주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임대차를 하시건 전세 계약을 하시건 부동산을 매매를 하시건 이 사이트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이트는 뭐냐면요.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11월 달, 10월 달, 9월 달, 8월 달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도대체 아파트가 몇 평형이 몇 층짜리가 얼마에 거래됐는지의 정보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매매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임대차를 하실 때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월세가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격 협상을 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원하는 전세집의 보증금이 예컨대 1억 5천만 원인데 최근에 거래된 예들을 쭉 살펴보니까 1억 3천만 원 이상 거래된 적은 없다. 근데 집주인은 1억 8천만 원, 2억 원을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좀 출력을 하셔가지고 반박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최근에 6개월 동안 거래된 예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실제로 1억 3천만 원 이상 거래된 예가 없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시나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격 협상을 하실 때도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매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가지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100을 따졌을 때 자산을 70%가 넘는 자산이 전부 다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많은 사람들이 주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자산은 아주 고가의 거래입니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 평생 가장 고가의 거래가 바로 부동산 거래일 겁니다. 그죠? 억 단위를 넘어가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동차도 뭐 천만 원 단위인데, 그죠? 부동산처럼 고액의 거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거래를 하면 아주 긍정적이지만 만약에 잘못 거래를 하면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환가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주식, 아니면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사시고 또 쉽게 파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한번 사면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소형 아파트나 신혼부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찾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비교적 매매나 아니면 전세나 임대차가 쉽게 될 수도 있지만 예컨대 뭐 제주도에 땅을 샀다 이런 경우에는 제주도 경기가 좀 안 좋다 아니면 관광적으로 좀 전망이 안 좋다라고 하면 사긴 샀는데 팔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 환가성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부동산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실 때 이런 경우를 접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곱 가지 정도의 유형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거래를 하러 갔다. 매매를 하러 갔는데 임차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문제는 임차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외관만 보고 사면 사실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매매 잔금을 전부 다 지급하거나 전세 잔금을 전부 다 지급한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거기에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돈은 돈대로 지급을 하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갔는데 임차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이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있구나. 이 부분은 좀 리스크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등기상의 소유자와 매도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셨어요. 가서 테이블에 앉았어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괜찮네 하고 봤는데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젊은 여자분입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고
거래 금액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잔금 지급 시기까지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웬 남자 할아버지 이름 그리고 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부동산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사기 유형이거든요. 부동산 소유자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매도를 할 경우에는 돈은 돈대로 지급을 하고 제대로 된 부동산 소유를 확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가 소유자고요. 실제로 부동산에 와 있는 앉아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을 해서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등기가 수차례 바뀌었다. 소유도 바뀌었고 그리고 감유, 근저당 이런 것들이 해제됐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을 때 부동산 등기가 최근 뭐 1, 2년 사이에 여러 차례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지어 경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있구나라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또 비슷한 예인데요. 소유자가 수차례 바뀌었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이 한 번 사면 금액이 고가이기 때문에 쉽게 이게 소유자가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소유자가 뭐 네다섯 차례 바뀌었다 이러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다, 금매다. 그런 경우에는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 쌀까? 단순히 시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일곱 번째는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지가 오래됐다.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여쭤보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이 아파트 아니면 이 단독주택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 물어봤는데 2, 3개월 된 게 아니고 2년 정도 됐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2년 동안 내놓고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는지 한 7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된다라고 하시면 한 번쯤 다시 한 번 더 거래를 끊고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거래를 진행하실 건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 주의해야 될 부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실제로 앉아있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나온 사람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집번이 일치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 집번이랑 등기부등본상의 집번이랑 토지 건축물 대장의 집번이 일치하는지, 세 번째는 부동산의 면적, 용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꼭 건축물만이 부동산이 아니고 토지도 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는데 내가 집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는데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당일날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고요. 대금 및 잔금 지급 시기와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계약금은 언제 지불하고 중도금은 언제 지불하고 잔금은 언제 지불할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입금은 반드시 명의자 계좌번호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부동산 사기의 핵심적인 리스크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데 이거 원래 우리 아들 부동산인데 아들이 지금 해외에 있어서 그냥 제 계좌로 입금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명의자, 반드시 그 명의자의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세를 내고 아니면 잔금을 치르고 나서도 명의자가 나는 받은 적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낭패를 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계좌를 입금한 그 사람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부동산 사기거든요. 현금으로 주시는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뭐 돈을 뽑아가지고 뭐 3천만 원 준다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계좌에 남게 주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의 계좌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합의된 특약사항들을 꼼꼼하게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약을 하실 때는 착한 사람이 되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하실 때는 깐깐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계약 자리에서 한번 내가 좋은 사람 되겠다고 그냥 웃고 사인했다가는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계약하실 때는 반드시 깐깐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굵직굵직한 뭐 계약금이 얼마고 잔금이 얼마고 지금은 언제 하고 월세는 얼마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관리비라든지 그죠? 차가 있으신 분은 주차를 한 대를 확보해달라든지 인터넷이 끊길 경우에는 배상을 해달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특약사항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약사항은요.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고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면 그걸 그냥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냥 적으시면 돼요. 관리비를 3만 원으로 하기로 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안 하면 그쪽에서 나중에 4만 원 올릴 수도 있고 5만 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차가 있는데 주차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룸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항상 차가 차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문제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본인을 위한 주차장, 주차 공간 한 대는 보장을 해준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특약사항에 이렇게 명시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배 장판 이런 것들도 명시하셔도 돼요. 도배와 장판을 반드시 해주기를 약속한 부분은 지킨다. 언제까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명시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라는 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상호간에 합의한 것을 그냥 전부 다 적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 시 가계약금 먼저 입금하시는 경우들 많죠. 그렇게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계약서 쓰기 전에 이거 혹시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먼저 계약할 수도 있으니까 100만 원만 먼저 입금하세요. 이런 경우 경험하신 적 있나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에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나서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계약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판례는 사후 간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인정되는 정황이면 그거는 계약금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근데 계약을 하기로 된 합의 없이 금액을 먼저 입금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계약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상호 간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의사의 일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못 돌려받는 사례도 많고 그냥 이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그냥 반씩 합시다 이런 경우들도 많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실 때도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부동산 하실 때 중개 수수료는 지급을 언제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합의가 있다면 합의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법규상으로는 잔금을 치를 때 계약이 완전히 완료가 될 때 그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매매 후에 하자가 발견됐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큰 마음 먹고 아파트를 샀는데 하자가 있어요. 금이 가고 물이 떨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으셔야 돼요. 그 기간이 도과해버리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매 후에 하자가 발견되면 매매 후라고 할지라도 6개월 이내에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학생 때부터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건물주에 비해서 임차인의 지위가 조금 더 불리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임차인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와 관련돼서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뭐냐?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임대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경매를 통해서든 아니면 매매를 통해서든 아니면 주인이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상속이 될 수도 있는데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계약 기간 동안에는 사실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대항력입니다. 필요하겠죠. 내가 기껏 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살고 있는데 이 건물이 딴 데로 팔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임대인이 됐다 그래서 나가라 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 대항력을 취득을 해서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을 인도받아서 입주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살고 있으면 되고 두 번째는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가지만 하시면 소유자가 바뀌고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본인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사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확보됩니다. 주민등록 이전을 하셔야 되고요. 전입신고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굉장히 강력한 효력이 생깁니다. 뭐냐?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냐면요. 여러분들이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그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확정일자 확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확정일자를 적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냐. 만약에 주택 소유자가 빚이 많아가지고 경매로 이 건물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 주택 소유자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에 비해서 우선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필요하겠죠. 이게 없다면 다른 채권자들이랑 동일한 선상에서 채권 금액만큼 나눠서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확정일자 받은 일자부터 수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들에 비해서 우선해서 보증금을 먼저 확보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필요하겠죠. 간단합니다. 예. 주택임대차에서 임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에는 1년을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은 살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반대로 임차인이 우리는 1년 계약했기 때문에 1년 뒤에 나가겠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임대인은 2년 동안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하고 나는 1년 뒤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점. 묵시적 갱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임대를 2년 동안 하셔가지고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2년이 거의 다 됐어요. 근데 2년 시점부터 6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양쪽 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뭐 이게 갱신되는 건지 아니면 계약을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동안 또 계약이 갱신되는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흔히 말해서 자동 연장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약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에서 1개월 이내에 임대인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임차인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면 동일한 조건, 동일한 월세로 계약이 2년 동안 다시 연장된다는 거죠. 다만 이 부분도 임차인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자동 연장돼서 2년이 계약 기간 2년이 연장된다고 적용이 되지만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연장된 기간 동안에는 일방적으로 통지를 해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룸 계약을 하시고 2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2년 기간 동안이 다 되도록 아무도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2년의 기간이 더 보장이 되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중간에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 해지 통지를 통해가지고 중간에 나오실 수 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다만 그 해지 통지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은 해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임대인을 위해서 시간을 확보를 해주는 거죠.
임대 기간 중에 만약에 임대인이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어가지고 임대료가 너무 약하다, 조금만 더 올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 사항들이 종종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대 기간 중에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요청할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5%를 증액 한도로 해서 이것을 초과하는 증액 요청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세인데 예컨대 1억 원 전세다라고 하면 5%, 500만 원에 한해서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 한도로 증액 요청이 제한된다라는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한 30분간에 걸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적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여러 가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는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가성이라든지 거래 금액도 좀 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들 유념을 하셔서 손해보지 않는 부동산 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